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왜 이렇게 돼 있지? 제우 56 읽기. 잠시만요.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sad? Are you sad? 뜻은? 넌 안녕하세요. 슬프니? 그렇죠. Are you sad? 넌 슬프니? 라는 뜻이죠. 그러면 You are sad. 무슨 뜻일 것 같아요? Are you sad? 가넌 슬프니면 You are sad는? 무슨 뜻이겠어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너는 슬프니. 너는 뜻? 네. 그러면 you are sad하고 are you sad의 뜻이 똑같으면 뭐하러 다르게 표현하지? 똑같잖아 이거. Are you sad도 너는 슬프니고 you are sad도 너는 슬프니면 뭐하러 다르게 표현합니까? 뭔가 뜻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거겠죠. 슬프니는 응? You are sad는 누가 you가 sad의 뜻이 뭐예요? 슬픔 어? 슬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어떤 사람? 슬픈 사람 무슨 어떤 시예요? 시 오케이. 아직도 시 구분이 잘안 되네, 그쵸? 좀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그러면 요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슬프다. 그럼 you are sad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슬프다? 그래, 너는 슬프다겠지. 넌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Are you sad? 하니까 묻는 말된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not sad. You are not sad.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슬프지 않고. 그래, 너는 안타란 얘기죠. 좋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You are sad.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넌 슬프지 않다? You are not sad. You are not sad. 얘는 줄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넌 슬프지 않다. You aren't sad. You aren't sad. You aren't. You aren't sad. You aren't s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슬프니라고 물어봤네요. 물어보는 말로 시작했네요. 계속해서 넌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넌 슬프다. You are sad. 넌 슬프지 않다. You are not s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Are you mad? Are you mad? Are you mad? 또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매우 화가 났니? 그렇죠. 넌 매우 화가 났니? 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얘가 말을 안 듣네. 오케이. 첫 수업이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게좀 많네. 나갔다가 다시 두고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뭐 물어볼 것 같아, 재우야? You are mad? 그렇지, you are mad.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매우 화. 너는 매우 화가 났다겠지. 매드의 뜻은 매우 화난. 매우 화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매우 화난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떤? 타. 매우 화난다. 하다가 된다 했죠. 그럼 너는 매우 화가 나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mad. 그렇지, you are not ma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화났니? Are you mad? Are you mad? 오케이,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re you bored? Are you bored? Are you bored?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지루하니? 넌 지루하니? 그렇죠, bored의 뜻은? 지루한. 지루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you are bored는? 너는 지루하다. 그러면 나는 지루하다는 뭘까요? I am. 그렇지. I am bored. 그렇지. 난 지루합니다. I am bored. 그럼 난 지루하지 않습니다. I am not bored. 그렇지. I am not bored. 나는 지루하지 않다가 되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서희 뭐 틀렸을 것 같아? 많이 안 틀렸는데 틀린 게 조금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 둘 테니까 틀렸을 것 같은 부분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고쳐오세요. 오케이, 재우 잠깐다. 그렇죠. 이거 물어봐야지. 넌 지루하니? Are you bored? Are you bored? Are you bored?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루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Yes. 그렇지. Yes. I am. 그렇지. I am. I am bored. Bored 안 되겠고. 만약에 지루하지 않으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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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bored. I am not. 예, 넣어줘야지. I am not bored. 오. 이제 이해하고 있네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보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하다시가 아니고. 네.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이것도 무슨 뜻일까? 제발 나에게 말해줘. 그렇죠. 제발 나한테 말 좀 해줘. 됐습니까? 네. 뭘 말해달란 말일까? Are you mad인지, are you sad인지, are you bored인지 물어봤잖아.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해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제발 나한테 말 좀 해줘. Please tell me. 그렇죠. me는 I랑 관계가 있지만 얘는 나는 내가 라는 뜻이고 me는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 오케이, 나는 말해줘야, 나에게 말해줘야. 나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m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그렇죠. I can make you happy는 무슨 뜻일까? 나는 너를 만들 수 있어. 나는 만들 수 있어, 너를 행복하게. 그렇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 중에 달라요. 자, 이런 거 can이라든지 can 뭐뭐 할 수 있다죠. 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기억나요? 네.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라고 합니다.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세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돼요. 메이크 뜻이 뭐예요? 만들다. 그럼 무슨 시니까? 하다시. 하다시죠. 만들다. 뜻만 알면 제일 찾기 쉬운 게 하다시라 그랬죠. 네.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가 와서 둘이 합쳐서 메이크만 하면 무슨 뜻인데? 메이크만 하면 무슨 메이크만의 뜻은 뭐예요? 방금 여기 얘기했잖아. 네. 만들다잖아. 그치? 근데 can make 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아 맞다. 빨간색 볼펜이 다 됐는데. can이 만들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다. I can make 누구를 you를 어떤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make you smile. I can make you smile. 그렇죠.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I can make you smile. I can make you smile. 어, 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만들 수 있다. 어. 나는 만들 수 있다. 너를 미소 짓게. 그렇죠. 난 너를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스마일 뜻이 뭐예요? 미소 짓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Okay. I can make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you가 뭘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만들어 줄 수 있다. I can make 누구를 you를 뭐 하도록 smile 그렇죠. 계속해서 I can make you excited. Very good. 발음도 아주 좋네요. I can make you excited. I can make you excited. 어, 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만들 수 있다. 너를 신나게. 그렇죠. 난 너를 신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됐습니까? 난 너를 해피하게 만들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smile, I can make you excited 이러고 있죠. Excited의 뜻은 뭐예요 또? 신이 난 흥분한. 그렇죠. 신난, 흥분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그렇죠. 그래서 I can make you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너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난 만들어 줄 수 있다. I can make you excited. 그렇죠. I can make you excited. I can make you excited. 그리고 계속해서 because I am your friend. 그렇죠. Because I'm your friend. Because I'm your friend. Because I'm your friend는 또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의 친구니까. 그렇죠. Because의 뜻이 뭐예요? 친구이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얘가 없다 칩시다. I'm your friend는 무슨 뜻이에요? 저희 한 개 틀렸다. 고쳐가 보세요. 3시까지 가야 되죠. 안녕. 나는 너를 어? 다 보고 쳐요? 다 보고 치면 돼. 난 너의 친구다 이 말이죠. 네. 난 네 친구야. I'm your friend. I'm your friend. 근데 because를 붙여서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 만든 거예요. 오케이.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because I am 줄여서 I'm 너의 your friend. 그렇지. Because I'm your friend. Okay. Excited라든지 friend 같은 거 쓰기 좀 어려우니까 연습 미리 해두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